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담즙질의 치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여인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치맛바람의 효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세베대였고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큰 규모의 어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경갔던 목포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다 항구 아닙니까? 그 항구에 만나보니까 거기서 큰 양식장을 갖고 있다든지 큰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부였습니다. 아마 이런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하인도 있었고 또 자녀들 뭐 잘 양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잣집 나나님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라 그러면 모든 대가를 다 치를 수 있는 아주 억척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격은 강하고 뭐 담대했던 것 같지만 아마도 별로 그렇게 좋은 성격, 여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던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그 엄마의 성격을 담는 거 아십니까? 엄마가 왈패면 애들도 같이 왈패. 엄마가 이렇게 점잖으면 다 점잖고. 그래서 이 애들이 특별히 아빠보다도 엄마의 성격을 참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야고보도 아마도 그 엄마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그 야고보의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즙질의 전형입니다. 전형. 몹시 급하고 폭발적이고 보복심 강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고 그저 와신상담 이런 단어를 아주 전갈보도같이 두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별명을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벼락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벼락같다. 벼락같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요. 9장 5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하라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열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가다가 예수님 거부하니까 주님 벼락을 떨어뜨려서 저런데 다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릴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죽여버립시다. 없애버립시다. 씨를 말려버립시다. 뭐 껍질을 벗겨버립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아주 그 너무 심했나 이건. 하여튼간에 뭐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생기가 도는 걸 보니까 저도 약간 담즙질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의 뭐 끝장을 보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능력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성질 그대로 내보이면 주님 앞에 쓰임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담즙질적인 성격은 잔인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조직폭력배 가운데 많이, 두목 가운데 많이 있고요. 그죠? 어떤 뭐 지존파가 이 담즙질입니다. 지존파. 또 거기다가 또 재벌 회장 가운데 또 많습니다. 한번 이 뜻을 이루면 끝장을 보는 사람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가지 성격 가운데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다혈질하고 담즙질입니다. 하여튼 급하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다혈질하고 담즙질이에요. 근데 똑같이 화를 잘 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화를 내고 꼭 후회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화를 언제 냈는지 싶어서 금방 또 후회를 해요. 특별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보면 남자가, 남편이 뭐 소리 벅 지르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가지고 시시 웃고 나가는 거, 그거 다 다혈질입니다. 담즙질은 아니에요. 화를 내놓고 난 다음에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그 쓸데없는 말을 해놓고 그 쓸데없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질라 그래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인데 진짜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성격입니다. 성격 고쳐야 됩니다. 성격.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담즙질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뭐 별 의미도 아니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무슨 호감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는데 진짜 아니었어요. 그게 호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멍청한 여자가 내가 자기를 뭐 이렇게 호감일 이게 애정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주 싫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공개적인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분노를 했습니다. 제 인생 내가 망쳐놓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몇 년 때까지 내가 말을 안 했냐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고 같은 교회 살면서. 무서운 성격 아닙니까? 아, 이게 성령이 고쳐놓은 성격이죠. 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주 큰일 날 성격이에요. 큰일 날 성격. 담즙질이 그렇습니다. 한번 끝장을 본다 그러면 끝장을 보고 한다 그러면 한다는 뭐 이런 소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담즙질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
이게 첫 번째 순교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의 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습적인 성격, 뭐 좋은 의미로서는 하여튼 지도적인 능력도 있고 또 한번 한다 그러면 아주 직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너무 거칩니다. 너무 거칠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커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그 성격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니까 순교자가 되고 또 주를 위해서 변화가 되니까 담직지적인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변화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담직지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성령께 성질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질, 성령도 못 고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내 성질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주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다윗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개선해달라가 아니라 창조해달라.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성격을 창조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던 성격이 뭐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옆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도 없었고 청년 시절에도 없었고 전혀 없었던 건데 요즘에 뭐가 하나 있어요. 무슨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아닌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창조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서 맺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할 줄 알아요, 희락할 줄 알아요, 오래 참을 줄 알아요, 뭐 충성할 줄 알아요. 다 우리에게 없는 성격입니다. 근데 내 열매라 그러면 불가능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열매.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너희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붙어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붙어있는 싸움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D.L. 무디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질을 못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질 나쁜 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막 내거나 이러면 아 이게 내가 부모님께도 물러받은 기질이지 이거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화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밤이 밤을 지새울 정도로 노를 풀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걸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져요.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고쳐집니다. 내가 화낸 거에 대해서 이건 내 기질일 뿐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질이 죄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고치지 못합니까? 고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십자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해버리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질이 죄입니다. 내가 화내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질이나 점액질은요 그 새로운 일 하는 걸 주저합니다.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됩니까? 이 우울질이나 점액질적인 사람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담대함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도 죄 아닙니까? 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가 되는 거지.
나는 뭐 성질이 이러니까 나서지 않는 성질이야.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안 하는 게 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선교를 나가야 돼요. 근데 성질이 우울질이야, 점액질적인 성격은 이게 남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 죄잖아요. 시간도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도 주셨는데 다만 내 기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놔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혈질이나 담즙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내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어놓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성질도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여튼 그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꾸만 너무 강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질 나빠가지고 무슨 뭐 화가 나면 말을 뭐 일주일 동안 안 하는 사람, 뭐 한 달 동안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거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기도할 것을 외에는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여기 뭐 신혼부부들 보면은 뭐 싸우고 난 다음에 분방해가지고 문 걸어잠그고 안 열어준다 그러는데 그때 얘기했죠.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열어야 돼요. 그거 안 열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거는 배교자예요. 배교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거죠. 부부는 그런 거라고요. 문 잠글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문을 열라 그러면 열어야 돼. 안 열면 그거는 이세벨 같은 얘기죠. 열어야 됩니다. 그건 그 정도라, 그 정도. 근데 그게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걸 강화시키고 강화시키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고집들, 화잘내는 거, 그죠? 소극적인 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난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약점을 주님의 성령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고요. 치유시켜달라고. 또 변화됩니다. 저는 어떤 성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 삼일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령에 의해서 감싸진 인격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기질들을 갖는 우리 축복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담직질적인 사람은 희생하면 됩니다. 희생.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잔인함이 있다 그랬죠. 잔인함.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뭐 명하소서 그랬죠. 쉽게 말해서 출세하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출세하게 해달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절대로 도래보면 안 돼. 남을 섬기면 안 돼. 군림해야 돼. 그래서 담직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어떠냐 하면은 애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 막 화를 냅니다. 어디서 맞고 오냐고 패고 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정직하게 뭐 컨닝 안 하고 뭐 꼴찌했어요. 이러면은 왜 볼 수 있는 기회, 좋은 눈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 막 이러면서 하여튼 애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 남 앞에 군림해야 되고 절대로 2등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줌마는 담즙질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공짜라고 양잿물까지 마신다고? 아 주세요 뭐 공짜인데 뭐. 그 마시려는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인데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려는 자를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출세만 눈이 얻어가지고 아 언제 얼마든지 마시겠다고. 얼마든지 마시겠다고. 참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격으로 나가면 담즙질의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담즙질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희생하는 거야, 희생. 손해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손해보는 법. 특별히요, 담즙질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요, 머리가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게 사람들 눈에 띄는지 알아요. 그래서 무슨 헌금을 할 때도 이렇게 남들 눈에 띌 때만 헌금을 해요. 그죠? 그래서 꼭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할까 하면은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내. 뭐 이런 사람이 담즙질이에요. 성질이 안 좋아요. 판단 너무 무식해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판단 그 생각만 한다고, 그 생각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해도요, 누구 눈앞에 띄는 봉사를 하지, 숨어서 일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이동훈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 자꾸만 교회가 세계 선교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 할 사람이 없더라고. 그 사모님이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같은 티셔츠 입고 그냥 일본말로 뭐 쫙 하면서 노래 부르면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고 마치 자기들이 성교 다 아느냐. 근데 그것만이 성교입니까? 사실은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설거지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이 의자 다는 거 아침에 8시 전에 나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뛰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2년 뭐 계속 지속이 돼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집사님들 계시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자, 그분들이 진짜 충성스러운 종들은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집질이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사람 눈에 희한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충성할 줄 아는 것.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걸 할지라도 충성할 줄 아는 것.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담집질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주목받는 데 가서 설교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신이 나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숫자도 조금 모이고 좀 연약한 교회들에 가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서 할 때 어떤 때는 멍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시간 난 게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한 판에 끝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맨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마귀 시험이고 아직도 이 성질 다 못 고쳤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바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성도가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하여튼 거의 어느 곳을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죠? 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그런 하여튼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 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기쁨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 영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담집질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약점들을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열심히 할 줄 알고. 내 눈에 흥기를 끌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지 않는 것에서 충성하는.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죽을 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이 담집질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담집질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해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없을 때 회의해가지고 결정 내리면 다 뒤집어 엎는 사람. 나 없을 때 누가 결정했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뒤집어 엎는 사람.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가 없을 때도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담집질적인 성격이 저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책임감일 수 있어요. 책임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빠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 아십니까? 지금 예배가 만약에 5부 예배가 있다면 1부 예배도 담임 목사 설교,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새벽 기도 다. 그러니까 좋게 이해하면은 상당히 책임감이 있는 목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왜 저럴까? 자기가 안 서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그 담집질이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절대 커지지 못해요. 위임을 잘못해요. 위임을.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근데 어느 순간인부터 위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위임하면서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맡겨주면서부터 사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사역이 커지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목포 통영 갈라졌잖아요.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뛰어도 맡겨버리니까 하잖아요. 그 이전에 대만 선교 같은 데도 한 군데 모여있다가 여러 지방으로 흩어버려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담집질의 강점은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데, 또 하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그래서 담집질이 사역이 몇 배 이상 확장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담집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또 사도 바울도 담집질 아닙니까?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사람 다 잡아넣었어요. 그러고도 성에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보내도 되는데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으려 가다가 부활해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 어디 떠납니까? 갈라데 지방 쭉 돌잖아요. 갈라데 지방. 그때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요? 1차 전도여행 지방을 돌고 난 다음에 유럽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둘러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야. 3차 전도여행은 뭐예요? 1차 때 갔던 곳, 2차 때 갔던 곳,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 온 게 3차 전도여행 아니에요? 그렇게 담집질적인 성격은 잘만 사용하면은 아주 책임감 있는 성격입니다. 그죠?
당장 순교하더라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죽어요. 그래,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그런데 그런 분은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달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다 해보라 그래, 자기 손으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내 주먹 믿어라 그러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런 소리가 떠들고 있고. 불가능이 없지. 뭐 불어 사전에 불가능이 있어. 그죠? 뭐 그런 소리가 떠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담지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보기도 해야 돼. 중보기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그들의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팀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 보내놓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 기도해서 그들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목포나 통영에 우리 복음의 씨앗들을 뿌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자라는지 담지질 성경은 찾아가야지 보기 지연하거든요. 찾아가지 말고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배워야죠. 기도로 그들을 품고 있는 것들. 그래서 담지질은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법도 배우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자기 없이도 일하는 방법이 뭐냐?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는 거. 제자 양육해야죠. 제자 양육. 사도 바울이 사역이 왕성했던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 키우고 디도 키우고 제자를 키웠어요. 제자들. 그래서 우리도 제자 키워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구약의 담집주적인 성격을 하나 들라 그러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야 뭐라 그래요? 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맨날 이거 아니에요. 나 혼자 남았네요. 뭐 나 혼자네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어때요? 혼자 다 일하죠. 갈멜산에 올라가서도 동역자도 안 구하고 850대 1이잖아요. 혼자 뛴다고. 그죠? 누구 옆에 있는 거 귀찮아요. 아 귀찮으니까 다 없어져버려. 혼자서 그냥 끝장 보는 거야. 850대 막 승리하고 막 눈물 주르륵 흘리고 감격해가지고 이겼군 막 하고. 그 눈에 띄죠. 영웅이에요. 영웅. 항상 영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뛰니까. 혼자 뛰는데 뭐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군요. 로덴나마에서 이렇게 죽기를 구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너밖에 없니 인마? 7천 명 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부터 뭐예요? 다른 힘자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배웠죠. 그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 넘어가면 비로소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떤 모습이 벌어져요? 길갈에 가니까 길갈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 요단에 가면 요단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담집지적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혼자 뛰는 게 아니구나. 제자 양성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 신학교 세워놓고 후진들을 양성했어요. 후진들.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같이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엘리야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온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를 능가할 만한 엘리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기 없을 때 일하는 방법이 뭐냐? 순교하면 됩니다. 순교. 여기서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순교해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저는 이 첫 번째 순교하는 이 야고보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격이 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였다. 야고보. 야고보의 그 죽음이 초대교회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해버렸습니다. 죽음. 죽음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증하노라.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담질지적인 죽음. 죽음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증하노라.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담질지적인 야고보의 순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 결혼을 보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충하지 않았어요. 가론유다가 죽으니까 마띠아를 보충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다고 야고보의 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빈자리가 아닌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아십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 죽어서도 일하는 인생, 무덤에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죽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
마틴 로이드 존스 돌아가신 지 벌써 십몇 년 됐잖아요. 8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건 안 돼요.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웬만한 목사 몇 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가 남겨진 테이프, 그가 남긴 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로이드 존스가 일 안 합니까?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칼빈이나 루터가 죽긴 죽었지만,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그거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칼빈은 설교하고 있고요. 지금도 루터는 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죽어서도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일 안 합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굳이 꼭 가야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죽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죽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글을 쓰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눈에 확인되지 않는 것을 할지라도 일하게 만드는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작업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담직질적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잘 보십시오. 야고보, 자기 성질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자꾸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화됩니까? 내 말 듣고 변화될 것 같아요? 세상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세상아 변화해라 그럼 변화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저는 담임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거들 변화되라 변화되라 백날 얘기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기도 좀 더 하니까 선거도 기도 더 하고요. 내가 좀 말 조심하니까 성도들도 말 조심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희생하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희생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라놓고 선교하는 데 헌신하니까 성도들 전부 다 선교하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질의 변화가 사실은 우주의 변화에 초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담즙질에 관해서만 다뤘지만 모든 기질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 기질, 내가 화내는 거, 내가 소심한 거, 내가 우유부단한 거 다 그거 죄입니다. 주님 나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께 내놓고 치유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눈에 띄는 거, 남이 알아주는 거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지를 왼손이 모르게 좀 죽을 줄 아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손에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자 키워야 됩니다. 또 다른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도 일하는 종. 이제 죽어서도 일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순수한 백성들.